그러면 우주가 성주개공인데 재밌는 게 이 음양상승이잖아요. 양이 결국은 성주개공이라고 하지만 성주개공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승하고 음이 쪼그라드는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결국은 봄과 여름 양이 솟구치는 계절과 가을과 겨울 음이 쪼그라들게 하는 계절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이 기본인데 음양이 이렇게 돌고 도는 중에 선한 인과가 씨앗 상태에서 열매를 맺고 악한 인과가 열매를 맺는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은혜, 이쪽은 해로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개공으로 돌고 도는 우주에서 은혜 플러스 쪽으로 은혜의 복덕을 쌓을 것인가 해를 끼치는 죄악을 쌓을 것인가 따라서 진급하고 강급하고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진급할 거냐 강급할 거냐 랩업할 거냐 다운될 거냐. 그래서 이 은은요 별게 아니라 씨앗 인자죠. 씨앗 속에 큰 대자. 씨앗은 작은데요. 작은 씨앗 안에 큰 게 숨어있대요. 점점 이놈이 커져서 터져요. 마찬가지로 이게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씨앗이 있다는 건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뭘 터져나오게 할까요? 사랑이, 자비요. 보은하는 마음이요.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남을 살리고 싶은 측은지심이 계속 터져나와요. 내 속에서.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론상의 씨앗이 있어서 계속 마음에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터져나와가지고 남한테 은혜가 베풀어진 우주도 그래요. 이론상도 이 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주 모든 그 억조 창생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깨닫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한테서 똑같은 현상이 은혜가 계속 터져나와서 주변에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진급할 수밖에 없다. 성불재중을 계속 더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해는 뭘까요? 요게 집이 아니고요. 드립자예요. 각골문을 보면. 들어간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해로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골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요. 이걸 뭘까요? 스크래치입니다. 말을 어찌나 이쁘게 했는지 말이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크래치를 쫙 남겨요. 이해되시죠? 해롭다는 게 뭐냐? 말로 상대방 기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상대방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해자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상처를 상대방이 이렇게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오늘 열 번 채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튼 계속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말을 통해 그게 상대방한테 말이 들어가서 속에서 상처를 남기는 해롭다. 은과 해가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만 보셔도 은혜가 선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